something.잠복 졸라 세. 와 이거 나왔다. 빨리 쏘는 거. 나 이거 너무 좋아. 딜레이가 빨라가지고. 오케이. 인도만 구하면 된다. 아이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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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 으아! 힘! 어 이거 좋은데 근접무기 대용으로 쓸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 물론 광역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제 나중에 날파리들 많이 날라오면 좀 거슬리는데. 딜 개쎄. 너무 빨리 왔나? 앞에 너무 빠르게 그냥 다 스킵하고 왔나요? 너무 빠르게 스킵하고 온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이건 무기하고 뭐 있으면 되지 뭐. 내가 타임어택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너무 스킵하고 온 것 같은데? 어 미친 마. 아 인두를 내놔. 오 벌써 힘 4야? 어 좋아. 힘6 정도만 되면 게임 끝내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금방 전에 힘 몇으로 깼죠? 금방 전 그 중간 보스를 힘 몇으로 깼지 내가? 오 나 이거 이런 거 처음이야. 시간 제한문. 와 개꿀이야. 뭐야 시간 제한문 뚫으니까 개 많이 주네. 2인가 3으로 중간 보스 깼어요? 2인가 3에다가 나 체력 141밖에 안 됐잖아. 근데 깼다고? 그걸로? 와 대단하다 미친. 근데 딜 꽤 잘 받기던데 인두가. 와 세다! 와 개세다!
그냥 근접무기야. 뭐 체력 크게 단 것도 아닌가 저거? 아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지만 하는 게 먹고 옵시다. 아 나 얘들 너무 싫어. 아! 이 새끼를 조져버려야 돼. 이래 이 자식을 조져버려야 돼. 무적 달리기 하는 거 너무 싫어. 세다. 세. 좋아. 아, 아. 오! 오, 도유검 나왔어. 뭐야? 청사진 왜 이렇게 잘 나? 미쳤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청사진 두 개 나왔어. 체력. 오, 이 개꿀이다. 체력 1 달려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인두를 찾아야 돼. 일단 인두 찾읍시다. 나 인두가 없으면 힘이 인두가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아! 아 왜 가고 지랄이야? 왜 가고 그래? 나 클릭 안 했잖아. 아, 점프했는데 잘못 눌렀어. 어, 잠깐만. 이거 오케이. 나 이럴 줄 알았다. 더 좋은 거야. 세 발이나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가성비 개꿀인데. 인둠만 찾으면 돼 이제. 인두가 없으니까 얘들 잠못 자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 무슨 보스 잡듯이 잡아야 돼, 잠몹을. 아, 제발! 안 때릴 걸 그랬다. 질센 거 봐. 아. 아!
도유검이 뭐야? 적에게 휘발성 기름을 입힙니다. 아, 인도하고 같이 쓰라고. 체력이 너무 적다. 아, 공격 5까지는 올리고 싶은데. 도유검이랑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인두. 일단은 한번 맵을 쭉 갑시다. 그 다음에 다시 텔포로 돌아오면 되니까. 어? 라이트닝 볼트. 아, 이거 잡목 처리가 너무 힘들잖아. 힘 5까지만 합시다. 이 다음은 체력. 뭐라? 아, 설마 또 힘이야. 미친. 힘 6 됐어. 아! 야, 하나 빨자. 아, 제발 체력 얻어야 돼. 아, 왜, 왜 안 씹혀? 내려가. 아! 어, 이거 쓰자. 상점. 아, 제발 인두 좀 나와라. 지금 살 게 없잖아. 채찍을 딴 걸로 바꾸기에도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채찍을 암살자로 바꿔가지고 그냥 보스 뚝배기를 그냥 따버릴까? 힘. 이거 쓰자. 여기다 휘발성 기름까지 해준다. 보스 저원에서 쓰고. 오, 치. 체력 하나 있다. 여기 체력 하나 있다. 아, 좋아. 나이스, 새끼들아. 마. 체력 좀 늘리자. 지금 공격력이 7이다, 7. 7이라서 그냥 이걸로 후려쳐도 졸랐어. 뭐 컨트롤 할 필요가 없어. 이걸 그냥 졸라 후려쳐도 졸랐어. 아, 가볼까? 뚝배기로 가자. 중간부서 뚝배기로 가자. 솔직히 체력 280에 공격력 7이면 수월하게 깨지 않을까요? 무기 조합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딜이 좋... 체력 공격력이 7이라서 그냥 뚜까 팰 것 같은데. 아, 아, 졸라 세잖아. 아, 근데 화살이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안 써진다. 아, 아. 아. 아! 맞으면서 좁혀, 이씨. 그지 같은 놈아. 졸라 세네. 확실히 근데 보스한테는 딜이 안 바뀐다. 이거 화살이 돌아오는 그 옵션이 달려있는 걸 껴야 돼. 이걸 같이 끼려면. 그래야 화살을 계속 쓰지. 이건 나중에 뒤지고 나서도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지금 무기 조합이 좀 딱히 좋은 조합이 아니라서 인도가 있어야 돼. 인도가 있어야 돼. 인도가 번개채찍 이딴 거 필요 없어. 인도가 있어야 돼. 와, 딜이 너무 약해. 와우. 아, 진짜 인도 있어야 돼, 이거. 딜 좋다 약해. 뭐야? 갑자기 여기 왜 들어오고 지랄이야? 순교증 통로를 드러냅니다. 이거 16,000원이야. 나 돈 안 돼. 돈 모아가지고 그냥 아뮬렛 살까요? 왜냐면 내가 지금 아뮬렛을 안 끼고 있잖아. 여기다 받는 피해 감소 30%에다가 숨겨진 통로 드러냅니다. 숨겨진 통로 드러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16,100원 모아오자. 솔직히 무기 이거 하나면 오 미친. 얘 주인 없으니까 그냥 쭉쭉 날아가네. 이건 뭐지? 확실히 짬몹 여러 마리 처리할 땐 근데 너무 꿀이네 이거. 와 미친! 성강 레벨 5. 근데 이게 뭐가 달려있을지 모르잖아. 어차피 내가 일체력 있는 거라서 이 돈 아껴야 돼. 지금 몇 달도 있으면 안 돼. 아밀렛 사는 게 훨씬 나아. 채찍 딜 졸라 약해. 채찍 3? 아 무기가 둘 다 3렙이야. 이제 나 돈 모았다 가자. 아, 저까지 다시 가야 돼.
숨겨진 통로를 어디다 드러내주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드러내준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 와, 이거 뭐야? 죽으면서 나 때리고 죽었어.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저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여길 너무 못 올라가네. 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구나. 와 미친! 와 개또라이. 와 30% 딜 감소를 지금 했는데도 이러면 딜이 얼마나 소리야 원래. 와 와우! 나오자마자 이 새끼가 있어.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걸 스킬들을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 와! 잠깐만! 조질 뻔했네. 스킬들 사용을 안 하고 있었네. 와우. 오 나이스. 근데 여긴 스탯 올리는 거 진짜 안 나온다.
와. 죽였죠. 아이, 채찍이 이건 좋네. 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3렙 아니 3렙 아니 3렙 무기로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이 조카 지금 저 지금 저 괴짝 까는 거는 진짜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여섯 열 마리 안 맞으면서 절대 못 잡아. 한 대를 맞게 돼 있어. 내가 딜이 약해가지고. 아 엘리트?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닌데? 아니다. 그냥 뒤에 빛 반사 그거잖아. 무슨 덤불? What? 아이씨. 아니잖아요. 아 이거 엘리트 어깨 잡지? 템 안 사면 못 잡을 것 같은데. 템. 이 저주받은 놈이 꺼지라고. 템 구해와야 돼. 저 엘리트 잡으려면. 나 지금 체력 회복도 없기 때문에 템 무조건 구해와야 잡을 수 있어. 아 이거 이거로 나와라. 아 별 차이가 많이. 아 얼어버린 적. 이 피해량 50%가 무기 초당 피해가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안 합쳐진 거예요? 만일에 안 합쳐진 거면 821에 플러스 50%가 되는 거고, 만일에 합쳐진 거면 821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건데. 아 이거 엘리트 그냥 스킵할 수 없어요? 엘리트 못 깰 것 같은데. 엘리트 쟤 그거잖아 또. 엘리트 그 아 미친 지나가려고 했는데.